네, 상큼한 아침, 금요일 아침 또 상큼한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멀리서 오셨어요. 램 인슈런스 서비스의 크리스틴 팍 브로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필라델피아에서 오늘 아침에 네. 네, 보이시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시면 저희 보이스 오브 뉴욕라이트 배너까지 설치하시고 정말 대단한 열정을 보이신 우리 크리스틴 팍 브로커님.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을 에이전시 회사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보험에. 네. 예.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에이전시라는 말하고 브로커라는 말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많이들 쓰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브로커라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이유는 보통 이제 브로커라고 하면은 여러 회사를 이렇게 상대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이렇게 셀렉트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게 이제 브로커고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한 회사만 이렇게 상담하는 그거를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약간 우리는 근데 한의사면 약간 그걸 혼용해서 쓰는 것 같기는 그쵸? 해요. 그래도 상관은 없기도 하지만 예. 네, 제가 그래서 하는 일이 브로커라. 브로커.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을 다 서핑해서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그쵸. 하나를 선택해주는 그쵸. 분들을 브로커라고 그쵸. 하고 한 회사를 네.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에이전트라고 네,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 차이가 있구나. 네. 그래서 브로커는 네. 손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회사를 찾아 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그러네요. 그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손님이 고용하는 커미션을 받는 손님이 고용하는 그러네요. 브로커이기 때문에 손님의 이익에 맞춰서 해주시는 이렇게, 분. 네, 자, 그렇습니다. 램 인슈런스 서비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근데 우리가 뭐 기존에 알던 네. 그런 곳이 아니라 좀 독특한 네. 보험을 좀 취급하신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스페셜티 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소셜 서비스에 관련한 것만 보험을 하고 있어요. 소셜 서비스. 네, 그렇죠.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비영리 단체 넌프로핏 그다음에 그 외에 프로핏이라고 하면은 뭐 헬스 서비스랄지 뭐 예를 들면 노인 데이케어랄지 호스피스 뭐 이런 것도 다 소셜 관련 서비스잖아요. 그러네요. 또 아니면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뭐 뭐 이렇게 도와주는 쉘터, 뭐 여성 쉘터 아니면은 아이들 뭐 굶주린 아이들 도와주는 그런 기관, 뭐 여러 그런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기관을 보통 상대로 그러네요. 비영리 단체들이 보통 그런 그쵸?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보험을 그쵸. 소개하시는 분들이시구나. 네, 그것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우리가 있어요. 보험 생각하면은 이제 뭐 라이프 인슈런스나 그쵸. 뭐 이런 쪽을 많이 상상하시는데. 네. 이 램 인슈런스 서비스에서는 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들, 네. 교회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교회도 비영리 단체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훌륭한 일을 또 프로그램에 고안해서 뭐 에듀케이션이랄지 네. 뭐 도네이션이랄지 또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교회 그다음에 뭐 절도 있고 시나고그도 있고 종교 단체, 그렇죠. 종교 단체들, 예. 네. 종교 단체, 비영리 단체 모두가 그렇죠. 포함하는 네. 그 안에 인슈런스를 관리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단체들에게 어떤 그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닮을지 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면은 커머셜 패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워커스 컴펜세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 커머셜 패키지 안에는 이제 혹시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 자산에 관련한 거 네. 그다음에 뭐 오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임대하는 스페이스가 계실 수도 있고 요런 이제 자산에 관한 거를 이제 하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오토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안에서 그 직접 운영하는 뭐 자동차 관련한 그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개인 운영이 아닌 개인 용도가 아닌 그 운영에 관해서 사용하는 있을 수 차량이 있죠. 있으면 교회도 교회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커머셜 패키지 안에 포함시키고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는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응을 하는 게 라이어빌리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운영을 하다가 어떤 이제 법적인 거에 이제 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거를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 또 법적으로 진행하시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콜트 피, 리걸 피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예, 라이어빌리티고 그게 있고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어떤 포션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워커스 컴펜세이션인데요. 이제 단체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또 운영하시는 그 오피서들이나 직원분들은 직원이거든요. 그렇죠. 직원 고용을 하시고 그렇죠. 당연히 돈을 페이를 지급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페이롤에 거죠. 페이롤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영업 중에 다치거나 인저리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교회나 그 단체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이 부분은 보통은 꼭 법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그렇긴 하네요. 네, 네. 그렇죠. 또 그렇게 아 교회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당연히 들고 아 그러면 그런 거가 좀 궁금해요. 이런 비영리 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가 그런 네. 보험들이 안 돼 있으면 뭐 허가가 안 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해도 네. 다 등록이 됐고 그 등록을 주에 하죠. 등록이 그렇죠. 되어 있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 커머셜 라이빌리티라든지 법적으로 예, 책임질 수 있는 보험이 있다. 그다음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보험 아니면 임대를 한다 그러면 또 랜드로드가 보통상 요구를 하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직원이 페이롤이 있으면 다 세금을 내고 하는 페이롤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네. 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워커스 컴펜세이션, 인저리 보험 예. 이걸 하라고 이제 그 해당 주나 해당 기관에서 이제 연락이 반드시 오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의무사항인 부분들이 있군요. 네.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인사회 비영리 단체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다 보험들을 제대로 들고 계시나요? 보험들을 다 들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같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험을 드는 입장에서는 보험 전문가분들이 아니시고 그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냥 나 라이프 인슈런스 드는 사람한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우리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나 네. 에이전시를 믿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건데 이제 전문 브로커가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화재가 났어. 그런데 네. 건물 보험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빠져 있는 그러니까 뭔가 거죠. 그 항목이 빠져 있을 그쵸,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항목이 빠져 있으면은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탕처럼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이 딱 이미 생겼을 때 그때 일이 이제 늦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리뷰를 하게 되고 그렇지, 이게 빠졌구나. 그렇지. 보통 보험 드시는 분들은 그거 약관 쫙 나오지만 다 안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길죠. 그렇죠. 내가 뭘 들었구나라는 항목들 다 안 보게 되고 그렇죠. 우선은 에이전트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브로커를 믿고 하는 건데 그렇죠. 비전문가가 보면 정말 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제대로 점검 안 하고 빠진 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럼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당 보험, 공장 보험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종류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인더스트리 인포가 빠르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어느 회사가 좀 견적이 싸게 나오는지 더 좋게 나오는지 그쵸. 그걸 그리고 다 클레임 보고, 서비스 그렇죠. 네, 하시니까 네. 클레임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네. 다 보시고 네. 아,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나 종교 단체에 최적화된 보험들을 찾아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그런 뭐 비즈니스 네. 업체들이 드는 그런 보험과 비슷한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비쌀 수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더 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저희는 한 종류 비즈니스만 많기 때문에 볼륨이 그런 프리미엄이나 이런 쪽에서도 네고시에이션 파워가 더 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인더스트리만 하기 때문에 정보가 네네. 빠르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회사가 요즘에 견적이 좀 잘 나온다. 싸게 나온다. 더 커버리지가 더 좋게 나온다. 네, 서비스가 더 좋다. 그러면 해마다 이제 조금 이런 거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도 안내해드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뭐 기관에 이런 세이프티에 대한 관련 사항이 뭐 정책이 이 교회에 있으면 디스카운트를 준다. 그러면 저희가 발빠르게 그 세이프티 매저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만들어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도와드리죠. 그러네요.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우선 들어놓으면 알아서 네. 좀 에이전트 분들이 그렇죠. 또 브로커 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최적화된. 네. 네. 그냥 뭐 지금 원래 처음에 몇십 년 전부터 드러났던 보험을 그냥 그렇죠.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종교기관도 네. 그렇고 비영리단체도 네.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꼭 변경을 하건 안 하건은 나중에 결정할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 보험이 어떤 건지 한번 봐주시거나 그런 걸 의뢰할 수도 물론입니다.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렇죠. 현재 브로커하고 이제 관계도 깊게 쌓이신 경우도 많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리뷰를 요청해서 어떻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중간 점검식으로 맞아. 들어보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죠. 네. 그렇게 하는 것들도 네. 네. 지금 많은 분들 특히나 교회들이 워낙 오래돼서 그렇죠. 종교기관들이나 그런 네. 분들 한번 리뷰 받아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회사에 대해서 더 소개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회사에 대한 소개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같아요? 저희는 이제 비영리 단체 넌프로핏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보험 스페셜티 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문성이 있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고. 곳. 예. 이제 거기서 제 이름은 크리스틴 박이고요. 원래 이게 필라델피아가 네. 이제 그의 본사가 있는 거죠. 본사는 맨하탄에 있어요. 맨하탄에 420 렉싱턴 아베뉴 거기가 맨하탄에 있고 근데 우리 크리스틴 방 브로커는 필라델피아에서도 일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좀 돌아다녀요. 네, 필라델피아에도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이기 때문에 시카고 이거는 그런 텍사스. 게 이게 보험이라 네, 그렇구나. 어떤 주가 아니라서 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죠. 다 US 하시는군요. 토탈이. 그리고 이제 기관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저희 회사처럼 뉴욕에 네. 이제 지점이 있는데 또 뭐 텍사스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또 다른 주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같이 통합해서 다 같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하구나. 네, 근데 회사는 이제 US 전역입니다. 만약에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부탁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 비즈니스라 이제 한인 뭐 기관에 어떤 기관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네 한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봐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우선은 전문 네, 분야는 네, 비영리나 종교 네, 기관 그쵸. 같은 곳들이다라는 아니면은 거. 헬스케어도 네, 가능하시고 노인 복지에 관련한 네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 학교 한글 학교 뭐 이런 거 그런 네, 단체들이 다 네, 포함이 되는군요. 다 소셜이나 이렇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디렉트하게 좀 도움을 주는 기관이면은 저희는 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회사 소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분들만 이제 클라이언트로 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단순히 트랜잭션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그 기관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또 저희도 참여도 하고 또 뭐 봉사 뭐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도 봉사팀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또 저희가 인력을 또 같이 해서 또 좋은 일을 같이 하고 네. 그러게요. 독특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비영리 단체나 종교단체를 위한 보험들만 취급한다고 그래서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이 포션 넓히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굳이 여기로만 하신다는 이유가 네.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신다 네.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릴 수 있다라는 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틴 박 브로커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한국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 개인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메신저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카톡으로 또 연락하는 카톡을 거. 카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편리를 위해서 제가 네. 215-315-330-1330 1330 1330 네. 3이 맞네요. 3이 맞습니다. 그렇죠. 215 215-330-1330 네 맞습니다. 예. 크리스틴 박 브로커 개인 번호니까요. 연락하셔서 뭐 카톡을 하셔도 되고 네, 전화를 하셔도 되고 전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한국 분은 그러면 유일하세요? 네 회사가 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그러게요. 한국 분이 한국 직원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꼭 이 한국에도 좋은 일을 하시는 교회나 많죠. 단체가 많으신데 예. 저희 회사에 대해서 베네핏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꼭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저희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아, 되는데 네. 예, 멀리 오셨고 예쁜 양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램 인슈런스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양 무리를 끌고 오셨고요. 나중에 또 좋은 시간 만들어서 한번 네. 또 인터뷰할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불러주세요. 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